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센시스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또 요거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브 도메인을 검색하는 그 오픈소스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센시스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했던 그 쇼단하고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보안적으로 어떤 회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쇼단에 비해서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쇼단보다 더 통계적인 어떠한 숫자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안 쪽에서도 뭐 쇼단보다는 요 센시스를 먼저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쇼단이 많이 이제 사용했던 것들은 최근에 이제 다양한 범죄자들이 어떤 웹캠이나 몽고디비 그런 노출된 그런 정보들이 쇼단 쪽에서 좀 보기가 편해서 이게 스크린샵으로 많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쇼단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HTTP 요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정보들을 획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HTTP라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다 정상적인 서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서비스들도 다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을요. 그래서 뭐 숫자가 엄청나죠. 예, 숫자가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뭐 통계 5.5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봐도 우리가 쇼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다양한 그 옵션들이 여기 예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옵션을 포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그 포트에서 어떤 것들을 타이틀을 뭐 검색할 것이냐, 안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할 거냐, 아니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그 나와 있는 중요한 어떤 넘버 값들이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정보, 그 다음 프로토콜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API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API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API 정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API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또 다양한 이렇게 관점의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센시스 API를 이용한 그 서브 도메인을 찾는 그 오픈소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시스 뭐 이렇게 서브 도메인 아니면 센시스 뭐 메리어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이런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브 도메인을 꼭 검색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침해 사고 대응 같은 경우들이 서브 도메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관리되지 않은 서브 도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 구글 아니면 이제 쇼단, 빙 검색 서비스, 그다음에 이렇게 센시스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노출되어 있는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뭐 서브 도메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있겠지만은 또 거기에서 없는 그런 정보들은 또 다양한 OSINT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브 도메인을 검색하는 서비스는 많이 있다. 근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들 뭐 두세 개 정도 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어떤 거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방어문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깃허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까지 제가 오픈소스 몇개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깃허브를 우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이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PIP 인스톨 관련된 센스라는 것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 보면은 이제 설치하는 과정들이 요 아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이제 요청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이스포트를 이용해서 환경변수죠. 환경변수에다가 Sensys API ID 값, 여러분들이 아까 검색했던 그 Sensys에서 여기에서 검색을 했던 그놈, 예, API 키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PI 스크립트 두 개의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개를 환경변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정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센시스 쪽에서 해주시면은 한그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도메인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요거 결과 값들을 할 때는 아웃풋 파일 옵션을 같이 넣어주고, 만약 센시스를 환경 변수가 아닌 그냥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마다 요거를 붙여 넣어가지고 활용하시려면은 요런 식으로 옵션이 사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그 다음에 센시스, 구글.com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브노메인을 검색하는 것은 칼리 리눅스에서도 그 피어스라는 거나 아니면 DNS라고 탭을 치시면은 이렇게 DNS 검색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피어스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예, 피어스. 예, 피어스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DNS고에 관련된 것들을 찾는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검색 서비스에서 이게 사용자 그게 크롤링으로 했던 그런 정보들,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웬만큼 서브도메인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서버나 아니면 정말 이제 다크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서비스인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검색 서비스에서 노출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그런 API를 활용하셔도, 아니, 검색 그 도구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센시스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글.com 치시면은 다양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혹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노출되고 있으면은 뭐 위협적으로, 예, 보안 위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브 도메인들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이킹할 때나 아니면 어떠한 보안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센시스 한번 여러분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